준우승 그리고 우승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상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죠. 시상에는 아프리카TV 최정원 인터랙티브 사업 본부장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를 모시겠습니다. 네, 와 지금 이게 인텔그, 와 이 펍지 키까지 이렇게 직접 메고 오셨는데요. 그 멸망전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보신 1인으로서 한 말씀 해주셔야죠. 네, 멸망전 처음에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됐고요. 그리고 우리 중계진 분들이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셔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고, 그리고 멸망전 준비해 주신 우리 아프리카 TV 직원분들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. 네. 네. 자, 그러면은 이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배틀그라운드 BJ 멸망전 시즌 2 준우승 시상이 있겠습니다. 준우승을 차지한 팀을 불러보겠습니다. 이번 시상 역시 서수기 대표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. 준우승 슈퍼스타 K. 네, 이번에 정말 이 결승 무대에서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거든요. 오늘 선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멸망전 좀 함께 해주셨는데 좀 어떠셨고, 이제 준우승 차지하게 됐는데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계속 1등하다가 지금 2등해서 좀 마음이 아파요. 원래 2등도 잘한 거잖아요. 근데 좀 그래도 1등하다가 2등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재밌었어요. 진짜 재밌었어요. 네, 재밌고 이제 좋은 추억이 됐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자, 오늘 선수들이 그러니까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오늘 그 마지막 경기에서 좀 이게 조금 잘 안 풀리면 순위 방어가 안 되면서 지금 준우승 차지했거든요. 경기를 치면서 좀 어떠셨어요? 마지막 라운드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. 그래도 다음 시즌도 있고 계속해서 멸망전 이어지니까 이번엔 준우승이면 다음 시즌 우승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팬분들 앞에서 각오 말씀해 주시죠. 다음 멸망전이 있으면 그때는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벤츠 선수. 네, 이건 여러 가지 생각 드리면 교차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. 이번 멸망전 함께하면서 어떤 걸 좀 느껴셨는지 소감 말씀해 주시죠. 일단 좀 많이 아쉬웠고요.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많이 꼬여가지고 2, 3라운드를 망치면서 이제 우승은 못하게 됐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그냥. 그리고 이제 다음 멸망전이나 다른 제가 이제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있게 되면은 꼭 나가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자, 그리고 케인 선수도 제 멸망전에서 이제 팀원들을 좀 이끌면서 그래도 이제 상당한 좀 또 이제 실력자라는 평가를 좀 받게 됐거든요. 이번 멸망전 함께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너무 재밌었고 제가 보라 BJ인데 이런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대표로서 이제 팬분들에게 아껴주고 사랑해준 팬분들에게 한 말씀. 고맙다. 자,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요. 자, 그럼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텔 배틀그라운드 BJ 멸망전 시즌 준우승 슈퍼스타 K, 슈퍼스타 K 팀에게는 상금 360만원과 내나치킨 VIP 시식권이 부상으로 주어지겠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자,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요. 네,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자, 이번에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다음 시즌에 우승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준우승이한 슈퍼스타 K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선수들 좀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